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, 브라더 미싱에서 판매한 MS-25Q라는 이런 기계인데,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봉리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. 이 기계는 이제 사용자분께서 두꺼운 천을 무리하게 바느질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램프를 불을 켜고 하면은 톱니 상하 이송 장치라 그래가지고 휘드 리프팅 암 유닛이라서 이 옷감을 밀어주는 이 톱니 장치가 정확하게 뒤로 가지를 못해서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가 이렇게 옷감을 밀어주지 못했던 기계입니다. 예, 버튼을 눌렀을 때 톱니가 백이 되고 뒤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머물렀던 이런 기계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휘드락 세프티 유닛이라 이제 톱니 이송 장치 이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났었던 기계고요. 여기 이제 버빙 케이스라 그러죠. 이제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요거까지 열고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기계도 두꺼운 옷감하고 전혀 청소가 되어 있질 않았어요. 이 수평가마는 실 먼지라 그러죠. 실에서 나오는 이 먼지가 북집에 엉켜도 북집에 이 회전을 갖다가 둔화시켜 주면서 톱니 이송 장치가 또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기계가 지금 이제 코인 동전으로 이게 드라이버로 잠그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는 이런 이제 동전 있죠. 동전으로 풀었다 잠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.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서 밑에 실이 엉키면서 고장이 난 걸로도 보여집니다. 지금은 이제 톱니가 오른쪽 왼쪽 마음대로 이송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요걸 이제 실패라 그러죠. 위에 실패 여기다 꽂고 이런 식으로 요쪽에 북실을 감아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북돌이라 그러죠. 요걸 요쪽에 꽂고 우측으로 네다섯 번 정도 회전해서 밀어주게 됩니다. 쪽가위가 있으시면 가위로 요 끝부분을 깨끗하게 잘라주세요. 그러면 이제 페달을 부르면 요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북실만 감기게 됩니다. 그렇죠? 여기 보실 수가 있어요. 요건 이제 속도를 좀 내시고 답답해서 속도를 내시고 싶으면 손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실패 꽂이에 꽂은 상태로 페달을 너무 세게 밟게 되면은 튀어나와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든지 실 풀리는 흐름도 아주 이렇게 고르게 풀려야 됩니다. 욕심내서 너무 실을 많이 감으셔도 안 됩니다. 이거 왜냐면 북집에서 빠져나오지를 또 못하는 이런 수가 발생해요. 이걸 누르고 커터 칼까지 제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북집 마개죠.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 원터치니까 노루발을 밑에 놓고 이 노루발 노름대를 살짝 내려서 맞춰주시면 이렇게 끼워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위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죠. 끼워서 하나, 둘, 셋, 3번으로 되어 있죠. 여기서 또 문제가 있네요. 1번, 2번, 3번. 안에서 바깥으로, 이렇게. 실체기, 이 부분은 실이 끼워주셔야 됩니다. 저 부분은 끼우지 않으면 밑에 실이 엉키면서 금방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바늘에 실을 끼울 때는 여기에는 이제 자동 실 끼우기가 없는 기계네요.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손으로 끼워주게 됐습니다. 이때 바늘 끝에서 실이 꼬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. 막 이런 식으로 꼬여 앞으로 나오거나 꼬이면 안 됩니다.
앞에서 뒤로 끼워서 나란히 노루발 밑에 넣어줍니다. 다음에 옷감을 꼽아주고요. 옷감 꽂고 놓고 항상 바늘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페달을 밟으세요. 그래야 기계에 무리가 가질 않아요. 출발할 때 6번에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네요. 지그재그 7번 세발뜨기 바느질 8번 전진 후진 19번 옷감의 가장자리가 이제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바느질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박음질되는 브라더 미싱의 MS-25Q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